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 박셰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조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양대산맥이죠. GS와 CU입니다. CU와 GS 과연 누가 더 메리트 있고 누가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팸 덮밥 대리마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란 불고기 덮밥. 324g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스팸이 메인이 되는 학생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이거 하나랑 뭐 라면 하나 드시겠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두 개 다 CJ 제품이에요. 이거는 GS 거고 이거는 CU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CJ 따끈한 밥, CJ 따끈한 밥. 밥이 아마 CJ 거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자체 브랜드 생산하는 그런 소스나 이런 것들 넣겠죠. CU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플라스틱이에요. 밥이 메인이겠죠, 당연히. 이거 편의점에 파는 아침란 맞죠? 비법의 양념 이렇게 써 있어서 스팸 종이에요. 펄프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끈한 밥. 이런 소스류도 있습니다. 마요네즈, 데리야끼 소스, 프레이크 같고요. 스팸. 스팸이 있네요, 이렇게. 밥을 먼저 1분 30초. 스팸을 넣고 또 하나인데 여러모로 도시락보다는 귀찮은 감이 있다. 밥이 됐고요. 밥을 데웠고요. 밥 넣을게요.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하란 대로. 데리야끼 소스를 먼저 드려. 넣습니다. 스팸을 올려주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올려주고 그럼 비주얼이 그냥 이래요. 2분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 오. 마요네즈를 뿌려야겠죠? 이거 뭐 예쁘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웃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웃는 모습. 통계란 불고기 덮밥입니다. 이게 지금 데피지 않았는데 전자레인지 안 돌렸는데 이거를 간장 불고기순을 함께 넣고 비벼달래. 밥이 안 데펴져 있는 상태에서 달달 간장 불고기 소스 비법의 양념이라고 돼 있고 저 군대 있을 때 보급 나오는 훈련 나가면 먹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간장 불고기 소스를 넣고 비비려. 너무 짤 것 같아. 이거를 좀 뭐 싫다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귀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거를 비비래요. 근데 밥이 이래서 비비기가 여간 쉽지는 않지만 비빈 상태입니다. 이걸 또 덮으래요. 몇 번? 3분 10초. 자, 계란 넣고 으깨어서 먹으래요. 진짜 군대에서 먹는 밥 같아요. 나물딱지게 한번 비벼보고. 요렇게롱 스팸 덮밥도 좀 비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쵸? 맛이 나니까 먼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짤 것 같지만 단짠단짠해요. 우리가 아는 그 맛,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그 맛. 통계란 불고기 덮밥.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불고기 하면은 남은 부스러기 있죠? 그 남은 부스러기랑 소스랑 좀 합쳐놓은 느낌? 약간 좀 매콤한 느낌도 있어요. 간이 셉니다. 스팸 덮밥보다 세요. 계란이 없으면 더 셌었겠죠? 같은 비교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비슷한 걸로 사온 건데 다만 스팸 덮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너무 익숙한 그 맛. 대략 좀 달죠? 스팸 좀 짜죠? 마요네즈가 좀 느끼하지만 그거를 좀 잡아주면서 그 느끼하면서 달고 짠맛. 정말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맛. 이거에 아마 라면 하나 먹으면은 오늘 할 거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 통계란 불고기 덮밥은 라면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굉장히 짭니다. 짜고, 라면이랑 먹어서 좋아하실 분들은 소스를 조금 줄이고 계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간이 좀 있어요. 제 기준에 조금 짜다는 거지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통계란 같은 경우에는 간이 매우 세고요.
사실 고기 입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스팸 덮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그 맛이고 맛도 괜찮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밥을 베이스로 쓰기 때문에 사실 위에 들어가는 토핑 차이이지만 저는 GS 손을 한번 네, 들어드리는 걸로.